여은이 저녁 뭐 먹고 싶어요? 카레밥. 카레 먹고 싶어요? 네. 내일 먹자. 내일 먹으면 안 돼요? 싫어. 알았어. 그럼 아빠가 더 맛있게 해줄게. 기다려. 참고로 저도 연애 시절에 두 번, 세 번 이거 갖고 인정 많이 받았습니다. 오, 나도 오늘 여은이한테 인정 받아야 되겠다. 지금의 아내분께 두세 번 정도 인정 받았어요. 이거 하셔서. 나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? 오늘은 통목살 카레 냠냠냠 파프리카 감자는 꼭 넣어야 돼. 오늘은 통목살 카레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백종원 선생님의 통목살 카레 라이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대체 재료 중에 파프리카 없으면 토마토 넣고 하면 또 다른 풍미가 있다고 해서 서브로 토마토 넣은 것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럼 일단 오리지널 먼저. 아! 통목살 썰어야지. 큼직큼직하게. 와, 이거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 200% 만족할 카레! 와, 대박! 와, 카레에 이렇게 통고기를? 진짜 잘 어울려요. 그러면 빨리 비벼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먹어요. 파프리카랑 와, 파프리카 진짜! 와, 와, 파프리카 엄청 잘 어울리네? 진짜 완전 또 다른 맛! 아, 그러면은 파프리카의 대체 재료인 토마토도 한번 먹어볼게요. 오! 기대되는데? 근데 사실 제가 토마토를 좀 좋아하거든요. 케찹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. 와, 이 어여. 와, 토마토도 엄청 잘 어울리네. 완전 진짜 다른 요리가 됐어요. 당근 왜 이렇게 맛있지? 신기하네. 저 원래 어렸을 때는 카레에 들어간 당근 싫어했거든요. 근데 맛있네. 이거 어차피 그 파프리카는 맨 마지막에 넣고 살짝 이렇게 익히는 거라서 혹시나 이 두 가지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레 다 하고 거의 다 했을 무렵에 조금 덜어내고 하나는 파프리카, 하나는 토마토 넣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드신 다음에 취향껏 그 다음부터는 해드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토마토가 엄청 상큼하니까 진짜 되게 다른 요리 느낌이고 엄청 깔끔하네요.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. 김치랑 한번 먹어볼까?
아, 갓김치도 엄청 잘 어울린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은이 저녁 뭐 먹고 싶어요? 카레밥. 카레 먹고 싶어요? 네. 내일 먹자. 내일 먹으면 안 돼요? 싫어. 알았어. 그럼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. 기다려. 참고로 저도 연애 시절에 두 번, 세 번 이거 갖고 인정 많이 받았어요. 오, 나도 오늘 여은이한테 인정 받아야 되겠다. 지금의 아내분께 두세 번 정도 인정을 받았대. 이거 해줘서. 아니면 버터만 사용해서 해보세요. 나에게 나의 인정 필요 없어요? 아니, 자기 인정도 필요하죠, 이거. 칼이 들어간 자국이 없네. 여은이는 후추 넣어서 못 먹으니까 소금만.
많이 먹고 싶어요. 이제 거의 다 됐지요. 짜잔. 응? 뭐지요? 아, 여기 안 보이는구나. 네. 알았어. 그럼 우리 하나 먹을래요. 아, 그래, 먹어요. 브로콜리 아니고 파프리카. 아, 괜찮지? 이제 막 해. 왔어 모양이 정말 제각각이야. 언니 이리 와. 이리 와. 여은이 이제 밥 담을 거야. 다 만들었어요. 드시러 오세요. 여은아 가자. 아, 맛있겠다. 아빠. 네. 물도 주세요. 물이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어? 맛있게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너 엄청 좋다, 그치? 아, 맛있다. 맛있어? 응. 하나 먹어본다. 고맙습니다. 어때요? 인정합니까? 응, 맛있어. 이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지네. 그죠? 응. 너무 맛있다. 왜 이렇게 섞어 주세요? 섞어줘? 왜? 아, 뜨거워. 엄마도 뜨거웠어, 방금. 오호, 브라사드 열심히 먹어요. 맛있고, 네. 엄청 많이 담아놨더라고요, 진짜.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여은이 다음에 또 해줄까요? 네. 아빠가 다음에도 맛있는 거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줄게요. 네. 아빠 엄청 잘한다고 했지? 아빠, 여은이 이거 다 먹고 이거 또 주세요. 응, 알았어요. 또 있으니까 또 먹어요. 네. 잘.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은이.